안녕하세요. 장난 깡제입니다. 저의 보문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SD 건담 포스. 그 중에서도 건 다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빵! 자. 이렇게 써있네요. 수중전의 전문가, 건 다이버. 자, 그럼 지금부터 건 다이버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건 다이버의 모습이 보이도록 투명창이 나 있고요. 앞에는 수중전의 전문가라 써 있고요. 건 다이버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인가봐요. 자, SP01이라 써 있고요. 자, 옆에는 이렇게 건 다이버의 자 상반신과 하체 모습까지 나와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SD 프렉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옆에는 건 다이버 지금부터 작전 개시라고 써 있어. 양손에 삼지창은 장착. 잠수함 모드로 변신. 다운트림 45 잠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담 포스 나와 있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건 다이버즈 해서 무려 7개의 1번부터 7번까지 수중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속은 네오토피아고요. 자, 여러 시리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SD 건담 포스는요. 자, 2004년도 1월달에 나왔던 일본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선라이즈 계열이겠죠? 반다이에 있고 또 건담이니까요. 자, 그래서 SD 시리즈인데 자, 3D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카툰 렌더링을 해서요. 이게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3D로 이거를 모델링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채색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건담 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요. 이 제품은 2005년도 9월 달에 만들었고요. 반다이에서 만들었고, 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품이에요. 당시에 배급은 한비 소프트에서 맡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개봉 제품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담 포스가 상당히 제품들이 괜찮은 제품들인데 이게 잘 안 팔려가지고 예전에 덤핑이 됐었었죠. 안타까운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만져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대신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건다이버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변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이렇게 변신하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별매의 시리즈가 많이 있다 라고 써 있고요. 자, 여기에는 반다이의 카탈로그가 있어요. 캐로킹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뒤에 보면 건담 시리즈에 대한 디지몬, 루미네스, 드래곤볼, 제트 여러 광고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반다이에서 즐기자 라고 써있네요. 이 채널을 가본지 못했습니다만 써도 아직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역시 반다이다운 포장이죠. 실용적이면서도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물류 제 생각에는 물류 예전에는 반다이 쪽도 좀 포장이 조금 과대 포장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은 물론 일본 특유의 그런 실용성이 있긴 했었지만 뭐 크래시베니니 이런 것도 옛날에는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최소한의 공간에 하도록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본체를 꺼냈고요. 이렇게 삼지창을 두 개 빼겠습니다. 자, 아, 이 박스 크기를 제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박스 크기는요, 자, 잠시 박스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약 21cm, 가로는 약 18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건다이버가 되겠고요. 왜 자꾸 뒤로 넘어지죠? 발이 이렇게 큰데. 자, 그러면 건다이버의 앞뒤 옆모습을 보겠습니다. 튄 건 상당히 괜찮게 생겼어요. 자, 앞모습. 옆모습. 이게, 약간 피규어 같은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어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아랫모습. 또 윗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기를 끼워볼까요? 팔을 세워서 삼지창을 두 개 꽂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멋있네요. 훨씬. 자, 보세요. 이런 균형도 좀 맞고요. 건다이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무슨 파초선을 두 개 들고 온 것 같죠? 그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이요. 모든 불을 다 끌 수 있다는 파초선 같이 생겼습니다. 자, 무기를 들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 자, 우선 얼굴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팔도 돌아가는데 뒤에 있는 날개 때문에 다 돌아가진 않아요. 실제로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꼽힐 수도 있고요. 헛! 상당히 가동률이 좋네요. 헛! 헛. 자, 허리도 돌아갈 것 같은데 안 돌아가요. 스커트도 그대로네요. 자,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돌릴 수 있고요. 발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포즈 한번 해볼까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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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쇼, 헛쇼. 이 정도 됐고요. 뒤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파닥파닥 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을 것 같죠? 마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변신한다는데 좀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안테나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빼줍니다. 옆으로 잡아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무기를 빼주고요. 일단은 팔을 옆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팔을 앞으로 돌려서 끝까지 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팔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 있는 이거를 밑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밑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양옆으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품만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접어줍니다. 딱딱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뭐냐? 바로 이것이 건다이버의 변신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기괴한 변신인가 싶으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변신한 건다이버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잠수함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이 상당히 크네요. 무슨 잠수함이 이렇게 기다란 게 있어? 자, 잠수함이 마치 로봇같이 생겼습니다. 자, 옆에 모습, 뒤에 모습. 약간 억지 변신 같아요. 꼭, 또 건담 쪽에는 꼭 이런 억지 변신이 좀 있죠? 옆에 모습, 또 뒤에 모습을, 밑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속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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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나가는 고래하고도 대화를 하고요.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신한 모습 보셨습니다. 그럼 변신한 모습의 키를 한번 볼까요? 자, 세로는 12.5cm. 가로는 대략 8cm가 되겠습니다. 아, 바위까지 해야죠. 바위까지 해서 대략 1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소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변신된다는 거죠. 변신이 아주 멋있진 않지만 어쨌든 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묵직하다는 거예요. 보통 건담이 프라 재질이라서 조금 가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재질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무게가 없어서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무겁다는 겁니다. 묵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소지 포인트는 얘기해 볼까요? 아, 단점 얘기를 안 했네요. 단점은요, 좀 헐렁헐렁거려요. 관절도 약간 헐렁거리는 감이 있고, 물론 엄청 헐렁거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뒤쪽 관절이 좀 헐렁헐렁거리고요. 특히나, 아까 변신은 얘기했지만은 변신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역시 건담 시리즈 특유의 좀 약간 억지 변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지 변신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라는 얘기 해볼까요?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바로 건담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 아주 귀엽고 SD 같으면서도 약간 중간 크기입니다. SD 시리즈는 이만하잖아요. 2등신, 3등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1등신, 2등신, 3등신. 3등신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등신인 SD 건담 시리즈보다는 훨씬 뭔가 중간치는 된다는 느낌. 변신도 할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아직은 싼 값에 살수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만, 좀 리얼한 걸 원하시는 분은 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변신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ㅎ 그전에 키를 안 봤네요. 키만 보고 끝냈습니다. 키는요, 야 11.5cm. 옆은 약 13.5c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빠이빠이. 건다이버.